어느 날 집안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 커튼쳐도 어두워요. 커튼쳐도요? 네. 전에 발 더 밝았었어요.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해. 속이 막 답답한 것 같아. 집 앞에 들어선 한 아파트가 그 원인이라는데. 허가를 내릴 때는 저촉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 짓고 준공까지 다 마치고 이러는 거는 그거 하고는 전혀 당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태양을 막아선 고층 아파트와 대낮에도 어둠 속에 잠긴 저층 아파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안산의 피해 아파트 주민을 만났는데요. 아니 이거 저 107동, 108동, 저기 105동. 저것도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거든. 햇빛이 한 겨울에도 10시 한 반 되면 짱짱 다 들어오는 집이 저 모양을 만들어놨다고. 2018년 완공된 37층의 고층 재건축 아파트. 햇빛을 가리는 이 건물 때문에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피해 내용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까지 내건 상태. 실제 생활하는 주민의 집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아, 밤인데?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너무 어둡네요. 낮에도 환했던 건데 10시 되면은 말이야 환하게 들어오고 그러는 게 불 켜고 살아야 돼. 오전에도 컴컴한 거실. 낮 시간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는데요. 지하 같아요. 네. 네. 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거 공간 있지. 저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햇빛이 조금 들어왔다. 저거 건물에 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랬을 경우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야. 저게 37층이야. 불을 끄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지경. 보여? 보여 이거? 햇빛이 비치면 보이지. 보이겠어요? 실제 피해 정도가 어떤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거실에 들어오는 햇빛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좁은 범위의 빛이 10분 간격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합니다. 피해가 없는 다른 집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피해 주민의 집. 불을 켜야 살고 저기 지금은 불집이 보시다시피 이거 불을 안 켜놓고는 살 수가 없잖아. 겨울에도 한 10시 반 되면 햇빛 환하게 들어오고 집안이 환했었지. 이런 피해 상황을 상대 아파트 측도 알고 있는 걸까요? 고층 아파트 조합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쪽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재건축이라는 거는 모든 이 도시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일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는 어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시청에서도 이 허가를 내줄 때는 저촉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 짓고 준공까지 다 마치고. 그렇다면 건축 허가를 내준 시청은 어떤 입장인 걸까? 일단은 건축물은 다 그 규정에 적합하게 당연히 허가를 받고 짓고요. 그 건물이 높고 어쨌든 그 전보다 이제 낮은 건물이었을 때보다 햇볕이 안 들어오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하신 거는 생기시잖아요. 건축법상 이런 건 안 되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하신 거죠. 건축 허가 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고층 아파트 일조권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